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혀 운동 기구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 자는 동안에 혀가 늘어져서 기도를 막는, 그래서 코도 골고 숨도 안 쉬어지고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아니고도 자꾸 숨이 불편해져서 깨고 자세를 자꾸 뒤척이게 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의 가장 큰 원인이 혀라는 말을 누차 무수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혀 운동을 하시라고 그렇게 이런 방법도 알려드리고 저런 방법도 알려드리는데, 이게 사실 잘 안되나봐요. 그래서 이게 혀 운동하는 방법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혀에 대해서 한번 혀 운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마침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치과 선생님이 혀 운동을 했을 때 하고 나서의 기도 변화, 요거를 비교해 놓은 엑스레이가 있길래 한번 소개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혀가 좀 긴장이 풀려서 좀 한 사람 경우하고, 혀가 좀 야무지게 긴장을 딱 한 상태하고 차이입니다. 엑스레이 상 봤을 때 여기서 이 상황이 5.9mm, 여기는 1.7mm. 우리가 코로 숨을 이렇게 쉬어서 여기를 통과해서 기도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길이 좁아지면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길이 확 넓어지니까 어때요? 코가 바람이 쑥쑥 들어가겠죠. 그러면 평상시에도 좁아진단 말이죠. 평상시에 좁아진 경우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는 때는 더 심각해지는 거고, 평상시에도 숨이 답답하니까 자꾸 머리를 앞으로 내미는 거북목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도 기도가 좁아지니까 자꾸 턱을 내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이 앞쪽 보면 이 턱 뒤쪽은 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도라는 게 특별히 이 뒷벽은 있는데, 앞쪽은 연구개, 좀 더 아래쪽은 혀. 이 공간이 바로 식도와 기도를 함께 쓰는 이 공간입니다. 여기는 입구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넓혀준다는 건데, 우리가 평소에 삽키는 것만 익숙해져 있었지, 이게 기도를 넓히는 훈련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물론 한 사람도 있겠지만, 평생 살면서 기도를 막는, 삼키는 훈련은 했어도 기도를 넓히는 일은 안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넓히는, 즉 혀를 앞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혀는 계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삼킬 때마다 들어가요. 계속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아주 그게 익숙해지면, 나이가 들수록 코골이가 심해지고 숨이 잘 안 쉬고 자다가 입에 이렇게 벌어지는 게 다 혀가 아래로 내려가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혀 헬스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빼보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죠. 그래서 말랑 말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운동보다는 꾹 눌러서 대기 10초 있다가 떼고, 꾹 눌러서 10초 있다 떼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줘야 제대로 근력 운동도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냥 이건 위에 붙어 있습니다. 이걸 다물고 이런 식으로 5분, 10분만 하루에 3번, 최소 3번, 10분씩 이거를 해주면 혀가 자꾸 뒤로 넘어가서 기도를 좁게 만드는 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상으로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